네, 이번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1년 철학평 나영 25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다항함수라고 지금 주어져 있어요. 다항함수. 근데 그 다항함수에다가 미분할한식을 곱했더니 이렇게 지금 항상 만족을 한대요. 항등식이죠. 그쵸? 그랬을 때 f의 마이너스 3의 값을 구해봐라.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몇 차식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쵸? 이게 문제가 막 2차 다항식 아니면 뭐 3차 다항식 뭐 이렇게 나오면은 함수에 대한 차수가 등장을 하면 굉장히 편해지는데 얘처럼 지금 차수가 등장하지 않을 때는 우린 첫 번째로 차수를 먼저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차수를 추론하는 일이 우리의 첫 번째 단계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fx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x 이렇게 시작을 할 건데 몇 차인지 모르니까 n차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 x n제곱 그리고 a의 x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봐보세요.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f'x가 될 건데 걔는 그러면 n 곱하기 x의 n-1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요 식을 보면은 fx랑 f'x가 지금 곱해져 있거든요. 얘가 곱하면 최고차항끼리 곱한 게 가장 큰 차수가 만들어질 거고 그럼 xn차에다가 n에다가 xn-1차를 곱하게 되면은 얘는 n에 xn 2n-1차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곱한 식은 얘가 지금 최고차항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왼쪽에서의 지금 최고차항과 오른쪽에서의 최고차항을 비교한다면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 얘가 지금 3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2n이 뭐니까 2n이 지금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n값이 얼마다? n값이 2가 되면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n은 요거는 이제 무조건 0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얘가 항상 최고차항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n이 2가 되는 거니까 fx 이제 어떻게 두고 세팅을 할 거냐면요. fx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이제 두고서는 이제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차수를 다 추론을 해놨으니 우리 항등식에서 가장 또 중요했었던 방법 중에서 하나인 계수비교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아, 그럼 fx가 저렇게 생기면 f'x는 어떻게 생긴다? 얘는 2x 플러스 a가 될 거고 얘랑 얘랑 곱해주면은 2x 세제곱 플러스 a 더하기 2a의 x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우리 이제 상수는 아, 1차식도 만들어지나요? 여기 1차식 a제곱 x 그 다음에 2bx 그리고 상수는 더하기 뭐 ab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 식이 뭐랑 똑같아야 돼? 우항에 보이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6과 같아야 되는 거니까 계수 비교해 주시면은 요 2차항의 계수가 지금 같아야 돼요. 요 마이너스 9네요. 그러면 3a가 얼마고? 얘가 마이너스 9가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이 얼마다? 이거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 다음에 1차항의 계수끼리 같아지려면 얘랑 얘랑 지금 같아야 되는데 방금 우리가 a값 9 해놨잖아요. 그래서 갖다 집어넣어주면 9 더하기 이 b 값이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b값은 얼마다?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두 개 이렇게 곱하면 6인 거니까 지금 상수항도 완벽하게 일치하는 네, 그런 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fx 다 찾았어요. fx가 지금 얼마야? fx가 얘가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아니죠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f 마이너스 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3 갖다 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9 플러스 9 마이너스 2가 돼서 우리의 정답은 16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